충청권에서는 최초로 도박 중독 예방 치유 센터가 대전에서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개소 전부터 상담 대기자가 1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도박 중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종혁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도박 유병률은 전국 5.4%, 대전과 충남은 각각 4.6%와 1.9%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토토, 온라인 게임 등 저위험도 도박 유병률은 대전 14.3%, 충남 9.6%로 전국 평균의 8.4%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이는 대전과 충남 지역이 심각한 도박 중독에 이를 수 있는 저위험군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잠재돼 있다는 겁니다. 도박으로 인해서 결국은 빚을 지게 되고 재정 파탄, 가정 파탄, 법률적인 문제까지 생겨서 그로 인한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78조라는 건 상상이 안 되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도박 중독을 빨리 예방하고 치유하고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 좀 더 많이 생겨야 됩니다. 상담을 통해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가 가능한 도박 중독 예방센터가 대전에서도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대전 도박 중독 예방센터는 국무총리 산하기관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도박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과 강원 등에 이어 여섯 번째로 문을 열었습니다. 대전 시민과 도박 중독 피해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도박 치유와 관련된 센터로는 충청권에 처음 들어섰습니다. 개소를 계기로 해서 도박 산업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러한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치유가 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우리 시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그런 활동들이 더 강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월평동 마사회 화상 경마장이 있습니다. 도박 유병률이 매우 높은 시설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도박 중독 치유센터 개설을 계기로 시민 여러분들이 모두 다 주의를 환기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대전 센터 개소 소식이 이어지자 벌써 100여 명이 넘는 상담 신청자가 접수됐습니다. 앞으로 도박 중독 예방 치유센터는 지역민들의 도박 중독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치유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문을 열고서 적극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셔서 가족 상담, 개인 상담, 집단 프로그램, 대안 프로그램들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많이 저희가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문 열어주십시오. 도박 중독 예방센터 개소로 대전과 충남 시민들의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NB 뉴스 김주혁입니다.